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 두드리고 드 드림 꿈꾸고 도전하면 열릴 것이다. 조다청 페이스북 생방송 이야기쇼 벤처나라 두드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조달청의 명예 직원입니다. 아, 네. 개그맨 노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달청 직원이라고 자부하시는 개그맨 노우진 씨와 함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미란입니다. 조달청 공공조달 일자리를 찾아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늘 이 시간 마련됐는데요. 기술력은 있지만 마케팅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수 벤처 창업 기업 시장 개척의 디딤돌 벤처나라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쇼 벤처나라 두드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줄 출연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시는 그렇죠. 이분은요. 우리나라 정부 조달을 책임지고 계신 조달청의 수장 정양호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달청장 정양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청장님 옆에 계신 분은요. 청장님과 함께 조달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병희석 구매국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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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국장 변희석입니다. 네, 아, 두 분 다 아주 인상이 좋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벤처나라에 등록된 우수 벤처 창업 기업 관계자분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 어디서 좀 많이 뵌 것 같다 했더니 네. 아, 저와 함께 벤처나라 상품쇼 벤처나라 X파일 때 함께 출연을 하셨던 분들인데요. K립스 김성희 대표님 그리고 세운누리의 그린테크 김춘식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오늘 그 K립스 또 김성희 대표님 오늘 또 가장 늦게 오셨습니다. 아, 네. 그렇죠. 멀리 멀리서 오시느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또 대표님도 인사. 아, 저는 새벽 4시부터 쇠가 빠지게 왔습니다. 예. 네. 아주 구수하시죠? 네. 네, 네. 굉장히 유쾌하신 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됐네요, 오늘. 네. 자, 지금 여기 대본상으로는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계신다. 김치 치즈 스마일로 입꼬리를 올려야 된다 했는데 이게 이 상황이랑 맞지 않네요. 어느 누구도 긴장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최고의 방송, 프로방송러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또 이어서 인사드릴 분들은요. BK 테크놀로지 이동우 대표님, 그리고 크레모텍 윤영상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번씩 해주셔야죠. 네. 네. 네네, 네.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3D 프린터의 중심 K랩스의 김성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해가 뜨면 K-POP 스타, 비가 오면 우만 스타가 전 세계 도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모기를 차단하는데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세원누리 그린테크 김춘식입니다. 네, 누가 봐도 딱 준비해온 멘트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BK 테크놀로지 이동우 대표입니다. 저희는 LED 조명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다음 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레이저 광원을 활용한 피코 프로젝터를 개발 생산하는 크레모텍의 윤영상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은 시작이어서 그런지 조금은 경직되신 분들도 계신데요. 금방 풀어지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네. 네, 독서광의 파워 블로거이신 우리 청장님께서는 페이스북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조달청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소통의 왕 역할을 또 하시면서 중소기업의 성장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특히 지난해 10월 벤처 산업의 신생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벤처나라 쇼핑몰을 통해서 정말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벤처 창업기업이 느끼는 정부 조달 시장에 대한 문턱은 아직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만 사실 이런 기업들은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달에 벤처 창업기업들만을 위한 별도의 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정부가 벤처 중소기업한테 실적을 가져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건을 사서 실적을 만들어주면 이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네. 아니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매출을 창출해라. 그 이전에 우리가 매출을 도와주겠다. 이것부터가 너무 취지가 그 기업 입장에선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수 벤처 창업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에 문을 개방한 벤처나라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많이 기여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 얘기는 변희석 구매국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가요? 예, 그 저희 조달청에 등록된 우리나라 기업이 총 30만 개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씩 고용해야지만 입찰 허용하겠다 이러면 30만 명 늘어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 입찰에 들어오면 거기 낙찰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과감하게 가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 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최대 5점까지 줍니다. 근데 5점까지 준다는 것은 조달 입장에서는 거의 낙찰 가능성이 거의 100%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꼭 그런 그 일 가정 양립이라든지 일 학습 병행이라든지 이런 친 가족적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가족과 기업이 그 친화되는 이런 기업에는 또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참여하신 그 크레모텍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나라 등록과 동시에 매년 20, 30%의 고용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아주 우수한 사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벤처나라를 통해서 많은 업체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오늘 출연한 크레모텍의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승승장구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해마다 고용 인원도 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윤영상 전무님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11년 두 명이 그 야전 침대 두 개하고 같이 창업을 한 이후에 오. 저희 벤처나라 등록을 해서 현재 저희 인원이 25명, 작년 2016년 말이 31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금년도 5월 말 기준으로 40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더 계속해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고용을 창출하는 게 뭐 국가의 정책도 있지만 그런 정책에 발맞춰서 그 인원을 더 추가적으로 증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여러 가지 또 저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도 또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 그럼요. 네. 아니 사실 그 꾸준히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나라에 등록하면요 다양한 혜택 그리고 지원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고용 창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이런 일석이조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크레모텍처럼 성장한 벤처 창업 기업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청장님? 예, 저희들이 지난 10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160개 회사에서 660개 정도 상품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는 저희들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장타가 잘 되려면 사고 싶은 물건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장들하고 협약을 해서 좀 많이 좀 발굴을 해서 분기별로 이거 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 중에는 크레모텍 같이 이제 어떤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 회사도 있고 또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회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지금 있는데 이거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우리 청장님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렇죠. 이제 네. 시작에 불과하다. 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벤처나라를 통해서 매출이 증대된 업체들이 있죠. 구매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예, 일단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저 네티즌들 위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조달청에서 물품 한 19조 정도를 사고 있거든요. 엄청난 금액을 사고 있는데 이미 제도권 내에서 물건이 너무 좋아서 바로 뭐 몇 억짜리도 수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미 시중에 물건이 잘 나와 있어서 서로 경쟁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미 제도권 내에서는 19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조달 제도권에 들어올 수 없는 신생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오늘 그 참석해 주신 그 켈리앱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벤처나라를 통해서 이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런 매출을 일으키고 드디어 이제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키가 커가는 거죠. 이제 그런 기업이 됐는데요. 특히 이렇게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서 좀 더 기술을 개발하면 몇 억짜리도 수익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우수들 물품이나 그다음에 경쟁을 다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마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건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도움이 손이 미치지 않은 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앞에 그 판넬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데 저는 매출 증대가 사실 CEO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게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하죠. 그게 사실 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정말 솔직하신데요. 네. 죄송해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그 영향력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매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랑스럽게 소개하신 BK테크놀로지 이동우 대표님 벤처나라 등록하고 나서 매출 어느 정도로 좀 증대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LED 조명 기존의 LED 조명하고 달리 그냥 공공 조명을 램프만 교체하는 타입으로 예를 들면 가로등, 보안등 아니면 뭐 터널등 이런 램프 그런 조명들을 안에 있는
램프만 교체해서 LED 조명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저희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지금 벤처나라에 등록한 이후 지난 4월, 5월, 6월 뭐 계속 지금 그 아주 많은 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지금 제품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 조명 전용이다 보니까 일반 조명 시장보다는 저는 공공 조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벤처나라에 등록되고 나서부터 저희가 매출이 아주 많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대되다 보면은 이 공공 조명 시장이 굉장히 크고 지금부터 시장이 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인원 창출, 고용 창출이라든지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 처음에 인사하실 때는 조금 경직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죠. 매출 얘기에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솔직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마음의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볼터치를 살짝 한 것처럼 얼굴에 발그레한 행복감이 이렇게 감도는 게 뿌듯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그냥 기분이 좋네요. 그 옆에는 볼터치가 아니고 얼굴 터치도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새온누리 그린테크도 우리 벤처단을 통해서 매출이 또 증대되셨다고요? 네. 네. 이전에 저도 이제 방송 출연은 덜 했었습니다. 근데 신뢰성의 문제가 좀 있었고 이번에 조달청 벤처나라 엑스파일 네. 이 바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신뢰성이 갑자기 올라갔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 11개국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또 효과가 나왔고 또한 이번에 서울 우리 은평구에서 시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 하다 보니까 그 이번에 신사동에 깔립니다. 네네. 신사동에 깔리는데 제가 그날 그 신사동에 있었어요. 현장 조사도 하는데 그날 얼마 전에 그 서울에 천둥치고 비가 많이 올 때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거기서 비 제가 허벌레게 맞아버렸습니다. 그냥. 네. 예. 매우 근데 많이 맞아버렸다. 그게 순화한다면 비 내려오는 게 얼마나 양이 순간적으로 많았는지요. 하수구 구멍이 이미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내려오는 쓰레기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사전에 청소를 해줬더라면은 이런 그 막힘 현상이 없었을 건데 네네. 청소를 못 해주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 그 제품으로 쫙 깔면 청소 신경 쓰지 않고 쭉쭉 물이 흘러갈 수 있다 요 말씀하시려고 아니, 청소는 해야 돼 청소는 해야 네. 돼 네. 조금은 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세수면 얼마나 깎아보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또 미아원 선생님들 계시니까 네네. 싹 한 번만 쓸어주면 계속 끝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그다음 우리 또 K립스 김성희 대표님 네 얼마나 도움이 되셨고 얼마 늦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K랩스가 아무래도 이 벤처나라의 큰아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희가 2016년 기준으로 벤처나라 매출 1위를 했고요. 오. 그리고 올해 상반기 기준 뭐 제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다른 저희 중소기업들 특히 3D 프린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과 매출 규모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뭐 월간 매출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뭐 한 자릿수라면은 저희는 두 달 동안에 거의 한 200대가까이 팔았거든요. 이 중에서 그 쉽게 말하는 이제 공공시장, 그러니까 벤처나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학교장터라든지 이런 공공시장에서 판매된 비중이 약 70%입니다. 네. 그러니까 벤처나라에 등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 저희 회사의 매출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 K립스는 벤처나라에서 인기 제품 순위 항상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네. 벤처나라의 큰아들 격이다 이런 말씀 본인이 하기 쉽지 않은데 얼마나 네. 뿌듯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나라 등록하고 나서 업체들마다 성과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벤처나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공공기관이 직접 또 제품을 구매해야 비로소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건데 이용하는 기관이 많은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구매국장님 어떤가요? 예, 일단 뭐 그 벤처나라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매출 많이 올려면 전제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제품들이 올라와야 되고 또 그걸 공무원들이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어떤 그 규정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물품이 너무 좋아서 그걸 사도 어느 누가 시비를 안 거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사실 불행하게도 앞서 말씀드렸지 벤처나라는 그런 취지의 장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다른 기관 등을 협조해서 좋은 제품이 올라가도록 일단 추천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걸 쓸 수 있게끔 이제 좀 동의를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올해 1월 국무조정실에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조달청이 올린 이 제품 매우 좋은 거니까 우선 구매해라 라는 우선 그 구매 공고가 나갔죠. 그래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많은 그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조달청의 그런 그 신뢰성을 믿고 나라 그 벤처나라 제품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벤처나라에 등록된 업체들이나 공공기관을 위해서 이렇게 조달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김성희 대표님 표정이 지금 이제 뭐 청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업체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모든 걸 다 한번 여쭤보십시오. 네. 아. 저희가 뭐 아주 많은 큰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벤처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홍보가 잘 되려면 벤처나라 자체가 홍보가 아주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벤처나라가 조달청이 운영하는 어떤 하나의 그 기관이 아니고 모든 다 내 거라는 그런 기관을 그런 생각을 가진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 중기청 산업부 미래부 같은 중앙정부하고 같이 추천을 받았었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장한테 같이 협약을 해서 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물건을 직접적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발굴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누가가 먼저 처음에는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한 물건을 자기가 먼저 사주면 다른 데서도 공무원들이 아무리 소극적이더라도 관리 물건 또 사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추천하고 물건을 좀 다양하게 해주는 쪽에 노력을 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그 지금은 들어와서 또 견적을 하고 여러 가지 좀 절차를 거쳤는데 지금 바로 가격이 마음에 맞으면 바로 살 수 있도록 좀 제도도 고치고 해서 직접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수요 기관 그리고 또 저 물건을 제공하는 기업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제도를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구매 방식이 궁금해지기 마련인데요. 아, 구체적으로 벤처나라의 구매 방식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우리 구매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저한테 발언 기회가 많이 오네요. 총장님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아직 뭐 실무적인 거 한두 개만 덧붙이면요. 자꾸 이런 말 자꾸 거듭됩니다만 사실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대원칙은 일반 경쟁입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가격이나 품질 경쟁에서 들어오는 건데 여기는 그 사전 검증을 거친 제품이 올라와 있고 이것을 저에게 이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느냐 바로 그건데 그래서 조달청 그 벤처나라를 통해서 바로 원클릭으로 그러니까 무슨 뭐 견적을 내거나 답변하거나 이런 것 없이 바로 그냥 주문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리성 측면에서 지금 가장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도 개선해서 시스템 개선을 해서 지금 많이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구매 방법이 이제 좀 간소화되고 많은 분들이 접근성이 좀 편해지는 건 좋은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등록된 제품들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력이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벤처나라 활성화되기 위해서 뭐니뭐니 해도 홍보가 최고일 것 같은데 청장님 제 생각에는 이 뭔가 방법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아, 예. 저희들은 뭐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년에 한 번 4월 달에 그 나라장 엑스포라고 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벤처나라 색사 기업관이라고 해서 이런 기업들만을 위한 별도의 관을 좀 만들어서 네. 원하시는 분들은 와서 직접적으로 좀 자기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좀 드리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조달청이 지방 조직이 이제 11개 지방청이 있습니다. 지방청이 관련된 수요 기관을 다 직접 찾아가서 불러서 또 홍보해 주는 그런 부분을 하고 나머지 언론을 통해서 오늘같이 이런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이 부분들이 정말 나라장터가 이제는 그 벤처나라가 나라장터하고 똑같은 정도의 인지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 나갈 거라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조달청 페이스북 생방송 이야기쇼 벤처나라 두드림 네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네. 지금 댓글들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표해주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온 오프라인 총 동원해서 홍보하신다는 청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몇몇 개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보면 유승민 분께서는 고용 창출도 하고 매출도 오르고 윈윈이네요 좋아요 라면서 제가 아까 했던 말을 그대로 함께 해주셨어요. 사실 고용 창출과 매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 한 문장으로 벤처나라의 그 의미를 한번 새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저기 배지환님은 벤처나라를 통해서 정말 좋은 회사들을 많이 알게 되네요라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네, 저기 많은데요. 이게 빨리 내려가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예, 해주셔가지고요. 네, 우먼나라. 네, 우먼스타 죄송합니다. 네, 그만큼 살고 싶은 나라입니다. 네, 우먼스타가 궁금하다. 네, 정확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시는데요. 김현주님께서 네, 사실 이 우먼스타 그러면은 꼭 그 우리 K-팝 스타가 많이 연상이 되지만 네.
그 전에 제가 우리 청장님께 조금 협조 네.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희한테 지금 문의 오는 게 사실은 그 이천이 수위 아래인데 그 음성군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걸 좀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으로 줄이면 안 된다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제가 지금 그렇게 애매한 사항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들었던 대로 2천만 원 이하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만 하면 안 되는데 그 3천만 원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래 저희가 또 자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는 이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소액 규모가 2천만 원이기 예. 때문에 이제 법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2천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는 좀 높아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협의를 해서 이제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좀 높이는 좀 그런 방법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 한번 관계 기관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구매 총괄과 우리 또 과장님만 제가 이 지금 서울 은평구하고 많은 통화를 했었어요. 계약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조달청 벤처 나라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가 하는데 그 과정이 또 많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들어가더라도 금액이 넘게 되면은 나라 장터로 들어가서 또 입찰을 해야 하는 기본적으로 예. 경쟁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저 벤처 나라에서 또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청장님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막 시작하는 이 지금 기업들이 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꼭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청장님한테 큰 숙제를 하나 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전략적으로 생방송 중에 숙제를 내주셨기 때문에 네네. 방송 중에 숙제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청장님한테 부탁하실 것도 궁금할 것도 많잖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계속 올라오는 게 청장님께서 독서를 되게 사랑하시는 독서 광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과정에도 지금도 독서를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아니면 요즘 그 독서에 대해서 추천하시거나 어떤 그 문구가 하나 생각나시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그 공직 생활 정리를 하고 제 인생을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들에 관심 있게 읽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요새 많이 화두가 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바뀌는데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쪽에 좀 책들을 많이 읽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책 같은 부분들은 저희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많이 추천을 해놨습니다. 좀 활용을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청장님하고 친구를 많이 많이 그 맺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소통하고 계시는 또 청장님이시고 아 지금 청장님하고 국장님 저렇게 많은 댓글들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일단 나라 장터의 벤처 나라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좀 알려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네네. 기분이 좋고요. 네. 저희들이 저기 있는 하나하나 질문 중에서 저희들이 고쳐야 될 부분 좀 고치고 또 답변 드릴 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매 국장님은 네. 어떠세요? 저는 기분이 좋다기보다도 마음이 무겁네요. 오히려 또 이게 야 이게 정말 이걸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런 기대를 충족할 수 없겠구나. 특히 또 이 고용 그런 얘기가 많이 있네요. 창업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진취적인 청년들이 그 창업한 그런 기업들이 저희가 만든 이런 시스템을 어떤 디딤돌 삼아서 정말 좋은 기업으로 커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숙제를 풀어나가는 기분이라고 했는데 숙제는 한 번에 다 풀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맛이 있죠.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숙제 해결하시면 또 다른 기업에서 또 숙제 내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 중에는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함께 벤처나라에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될 거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조달청 페이스북 댓글 함께 확인하면서 많은 궁금증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수 벤처 창업 기업의 든든한 허리가 되고 또 든든한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는 이야기쇼 벤처나라 두드림 잠시 영상을 보고요. 저희는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달청 페이스북 생방송 이야기쇼 벤처나라 두드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업체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또 이 제품에 대한 홍보 시간을 안 드리면 무척 서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네. 홍보 시간 때문에 제품 다 챙겨서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우리 회사의 제품이 이만큼 좋습니다. 이런 제품 만들기 위해 우리 이렇게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구매해주세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K-Labs 김성희 대표님부터 순서대로 제품 마음껏 자랑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작년 한 해 가장 뜨거웠던 벤처나라 가장 뜨거웠던 제품 3D 프린터 코비스입니다. 아우 뜨겁네요 진짜로. 예. 아쉽게도 저희 코비스 제품은 벤처나라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지금은 다수 공급자 시장에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나라장터도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3D 프린터입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구나 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준에 서 있는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사용 방법, 그리고 가벼운 무게, 그리고 손쉬운 이동성, 그리고 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신 것과 다르게 뭐 재료비라든지 유지 관리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벤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성공 덕분에 저희가 전문가용 프린터를 이번에 저희가 새로 출시했고요. 네. 이게 아마 6월 말에 벤처나라에 정식 출시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그 나라장터에 출품이 힘든 조금 가격대가 높아서 출품이 어려웠는데 네. 다행히 벤처나라는 게 가능해서 아마 네. 2017년은 저희 그 3D 프린터의 후속작 샤크 네. 시리즈가 아마 또 벤처나라에 1등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6월 말 많이 기다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갖고 나오신 제품 이제 3D 프린터잖아요. 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D 프린터가 다른 프린터랑 다르게 굉장히 작습니다. 작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작은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은 개선을 해서 지금은 거의 뭐 품질 문제에 있어서는 뭐 다른 제품에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벤처나라가 보증하는 믿고 사실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저렴한 3D 프린터니까 뭐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믿음이 네, 그렇죠. 가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는 이제 졸업을 했고 예. 다음 이제 형제가 벤처나라를 예. 통해서 예. 그 준비 중인데 그럼 이제 부탁 말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새로 출시되는 제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저희 회사는 부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워낙 저희가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런 회사들 좋아합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가장 이제 저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공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공공시장 뭐 주변에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네. 그러니까 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공공시장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벤처나라 출신 제품들이 정말로 누가 봐도 잘 뛰는 곳에 우리 벤처나라 제품이 게시가 되든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서 또 보니까 댓글 중에 박지영 씨는 새로 나온 제품도 기대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또 네.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우리 그 새우누리 그린테크의 김춘식 대표님 네, 제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우리 청장님 그리고 조달청 직원께 정말 고마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두 분 MC. 네. 네. 그 지금 제가 들고 오느라고 참 쇠가 빠졌습니다만은. 네. 많이 힘들었다. 그 전 세계는 지금 현재 그 악취와 모기 그리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침수로 인한 그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사전에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바로 이 우먼스타 제품은 그 일자리 창출이 100억 발생했을 때 우리가 180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1000억이 달성이 된다면 1800명이 되겠죠. 1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8000명이 되겠죠. 네. 보조 인원까지 하자면 2만 명이 넘어갑니다. 네, 네. 그래 지금 저희 이쪽 연구진에서 사실상 이걸 분석을 해본 결과 한 해 잘만 하면은 그래도 10조 이상은 팔겠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벌써 20만 명 가까이. 그리고 저 후타로 아이디어가 지금 4개가 있는데 시장성에 맞는 것만 딱 간지러운 것만 긁어줄 수 있는 아이디어. 네. 이 아이템이 벌써 지금 발동을 걸었습니다.
참고로 그게 또 시장에 나온다면 네네. 결국은 한 30만 개 정도는 일자리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2조를 시작으로. 김춘식 대표님은 네. 거의 뭐 그 업체계의 효자손이다. 아, 그렇죠. 간지러운 것을 긁는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간단하게 어떻게 시연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물 무게만큼만 이렇게 열리는 장치이면 예 이게 그 물이 안 오게 되면 당연히 닫혀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밑에서 모기는 못 올라오고 악취도 못 올라오고 네네. 그리고 악취 차단률은 현재 98% 네, 시험 결과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도심에 보자면 아동들이 요 위를 참 많이 다닙니다. 그렇죠. 임산부 아동 관광객 다니면서도 이걸 보면 그 지역에 해당 로고가 이리 써지다 보니까 네. 한 번 갈 거 두 번 더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여수시라고 써놨는데 네. 사실 제가 여수 시민입니다. 네. 네, 그래 여수에서 새벽 4시에 그래도 청장님 만나려고 새가 빠지게 많이 네, 힘들게 오셨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좋은 설명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크레모텍의 윤영상 전무님. 네, 제품 소개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건너뛰었네요. 네. 아, 이동우 대표님 먼저. 네. 네. 순서대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제품은 LED 조명 중에 기존 LED는 LED 등기구를 전체 다 교체를 해서 공공 조명을 교체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램프만 안에 있는 기존의 램프만 교체해서 간단하게 가로등, 보안등 다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공 조명 시장을 보면은 500만 개가 넘는 공공 조명을 2020년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으로 사용함으로써의 장점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손쉬운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기존의 LED 회사들하고 달리 저희는 LED 자체를 개발을 했습니다. 기존 LED 회사들은 LED 칩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뭐 방열판을 통해서 히트싱크를 통해서 열을 방출을 하지만 저희는 이 모듈 자체를 저희가 신기술 인증을 취득한 이 모듈입니다. 이 모듈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만들어낸 제품이고요. 이 기술 자체로 저희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부터도 저희가 그 지금 지원 및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지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이겨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조달청 이번에 벤처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판매를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판매가 시작이 됐고 벤처나라를 등록해서 판매가 시작된 이후에는 정말 이거를 본 분들은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얘기까지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 좀 벤처나라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저희가 이제 영업을 가면은 벤처나라가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벤처나라에 있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사면은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는데 좀 그런 쪽에 홍보가 많이 된다면 저희 자연스럽게 더 많이 판매 증진과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들이 뭐 정말 좋은 공공 조명 기구네요부터 해가지고요. 아, 저는 방송 중에 왜 술병을 들고 나왔나 했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혹시 벤처나라에 바라는 네. 점 있으십니까?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가 좀 더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간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견적을 내고 다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복잡했는데. 저희가 5월 달에 매출 여러 개 하면서 보니까 좀 간단하게 좀 구매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네. 좀 바라고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벤처나라 믿고 사도 되나요? 궁금하셨다는 국외 고객님들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믿고 사셔도 된다는 거 네. 총장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BK 테크놀로지 이동호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크레모텍의 윤영상 전무님 제품 홍보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 빔 프로젝터를 개발하게 된 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의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장소나 시간에 구애 없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anytime, anywhere, 그다음에 any surface, surface가 이게 표면이죠. 뭐 천장이든 땅바닥이든 어디든지 비춰서 계속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뭘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LED 가지고는 그 초점을 맞추는데 좀 번거로움이 좀 있고, 그래서 아 레이저 광원을 활용을 해서 빔을 만들면 그 주위에 있는 빛의 밝기나 이런 거에 덜 영향을 받고 초점도 포커스 프리가 되면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2011년부터 광학 이런 레이저 빔 프로젝터를 한 우물만 파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 제품인데요. 이제 요게 세계 최초로 그 엘코스 타입으로 레이저 광원을 활용한 그 소형 빔 프로젝터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제품들은 기존에는 이제 미러링 기능만 갖고 있었는데, 저희 제품은 그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되어 있어서 네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저희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처럼 그대로 뭐 스토어에 가가지고 뭐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 다운받아서 그대로 플레이를 하고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는 저희가 뭐 CES, 2016 CES 미국 이노베이션 상도 2016, 그 다음에 올해 2017년도 상을 받았고요. 네네. 대통령의 기술혁신 부분 상도 받고, 아주 다음에 뭐 세계 3대 디자인상 중에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상도 받고 많이 그 상을 많이 받고 현재 그 마케팅을 열심히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워낙 훌륭한 제품이다 보니까 수상을 많이 한 건데요. 네. 그 중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일단 뭐가 있을까요? 이 제품만의 특장점. 저희만이 갖고 있는 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드로이드 OS이기 때문에 퍼펙트한 휴대폰처럼 네. 휴대하면서도 앱을 원하는 대로 다운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레이저 광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레이저라는 게 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눈에 안 좋은데, 저희 제품이 유일하게 그 세이프티 1등급을 받은 제품이 전 세계 유일합니다. 즉 눈에 비춰도 해롭지 않은 거죠. 참고로 저희 경쟁사 제품은 현재 3등급입니다. 네. 3등급이라고 하면은 그 일부 선진국에서는 팔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는 네. 우선 준비되어 있는 판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화질이 훌륭한지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시연하시는 장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워낙 그 크기가 컴팩트하기도 하고 네. 그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휴대폰이랑 연계되어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또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네, 휴대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해서 네. 비추면 나오는 거네요. 네, 지금 카메라에 잘 잡히나요? 네. 사실 이 화면만 보면 얼마나 작은 그 빔 프로젝터에서 이게 화질이 나오는지 가늠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큰 빔 프로젝트가 쏘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보시는 게 TV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종이에다가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3초가 조금 힘들 네. 것 같은데 이게 딱 들어와 예. 버려가지고 사실 아이고. 작년 네, 네 잠시만요 세계... 일단은 저거 먼저 보고요. 네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네. 저희 제품이 그 안드로이드 미러링이 되고, 그러니까 또 뭐 키스톤이라 그 화면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그러네요. 당연히 그 iOS도 미러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대표님 사실 지금 제가 좀 모르는 거가 많기 때문에 네. 대표님의 전문 사항이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요 화면만 봐도 얼마나 우수한 제품인지는 그 시청자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봤을 때 화질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 여기까지만 해도 제품 구매력에 좀 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계속 댓글이 올라와 있는 건 제품들이 훌륭한 건 이제 다 알겠고 이 벤처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시스템이 운영되는지도 조금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네, 그렇죠. 워낙 제품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뚝심, 끈기 그리고 사랑으로 제품력이 일궈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한 함께 해보셨는데 청장님하고 구매국장님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어떠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떠셨나요?
벤처 중소기업이 사실 이 정도까지 와서 제품을 만들고 하는 데는 엄청난 말씀 다 못 하셨지만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거고 네. 이 부분들이 제대로 또 커 나갈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부분들이 이제 팔로 쪽에서 누가 사주느냐 쪽인데 저희들 정부 조달 시장이 1년에 한 뭐 120조 정도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 정말 좀 잘 활용해서 이런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쪽에 적절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네.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좀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매 국장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는 그 보람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데 네. 저희 조그만 그런 시스템 만들어서 그런 창업하신 분들이 도움이 됐다는 게 보람이 있고 그런데도 또 저런 좋은 기술들이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쓸 수 있게끔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우리 좋은 벤처 창업 기업들이 판매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관심의 표현입니다. 네 오늘 홍보의 기회 아주 잘 드린 것 같죠. 네. 네 그 대표님들은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요. 댓글 보니까 충분히 좀 전달이 된 것 같은 게 빔 프로젝트가 많은 분들이 영화 볼 때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찍었던 홈비디오 틀 때도 좋을 것 같다 하시고요. 네. 지금 우리 우먼스타는 여기에 로고가 박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도시정화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아까 계속 저 가로등 술병 같다는 얘기 계속 올라오기도 하고 특히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한 게 너무 특장점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면서 궁금증도 궁금증이지만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 장점을 어필한 게 딱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통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명은 집 앞에 가로등도 저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네, 친정집이 시골이신 분은 네. 요거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싹 다 요거로 바뀌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달청 페이스북에 또 여러분들의 관심 네, 댓글들을 한번 읽어봤고요. 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 정책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 는 우수 벤처 창업 기업들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홍보 전략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벤처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 1분 홈쇼핑을 통해서 벤처나라 쇼핑몰 요거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우진 씨 알고 계셨나요? 오늘 처음 들었고요. 네, 이게 왜냐면 파면 팔수록 모든 게 계속 나오니까 네. 네, 정말 양파 같다. 네, 벤처나라는 너무 궁금해진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노우진 씨처럼 처음 보신 분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상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된다는 점 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벤처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벤처나라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우리 청장님께서 도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는 중소기업도 세계 시장을 좀 향해서 좀 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달 시장 자체가 어떤 그런 시장을 만들어준 역할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 실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맺히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이 부분들이 더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 만든 부분들 중요하지 않고 이 부분들이 점점 진짜 제대로 자리를 잡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벤처나라를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청장님 말씀 잘 참고해 보서 창업 벤처 기업이 벤처 나라를 디딤돌 삼아서요. 지금 여기 오신 네 개의 기업 외에도 많은 분들이 성장을 함께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진솔한 대화의 장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간략하게 한마디씩 들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K랩스 김성희 대표님부터 차례대로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참고로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 조금 스피디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네. 예. 항상 벤처나라가 저희 회사에 아주 큰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 항상 저희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여러 기업들도 벤처나라를 통해서 뜻하시는 바 다 이루시길 바라고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제품 홍보드리면은 네. 많이 팔리는 제품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준식 대표님. 네. 2016 작년에 사실 31개국 세계 박람회 특허 대전에서 저희 제품이 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 인류에 기여하는 제품으로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네. 꼭 예, 좀 우리 공무원님들 꼭 예, 많이 좀 갈아주십시오. 네. 매출 좀 올리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 네, 오늘 여기 나와서 제품 홍보를 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홍보 계기를 통해서 더 매출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게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윤영상 전무님.
저희 그 크레모텍이 여튼 벤처나라를 통해서 뭐 작년에도 저 해외 뭐 미국에 1,000만 불 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신 거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임직원들 모두 그 열심히 합동 단결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고 심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양호 조달청장님과 변희석 구매국장님 그리고 업체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요 6월 15일 목요일 해외 조달시장 두드림 2편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지금처럼 소통의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도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네. 두드리고 꿈꾸고 도전하면 열릴 것이다. 벤처 창업기업 화이팅! 벤처 나라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